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나의 중대 입덕기, 하일 참시 행복. 차이민민의 고백을 거절하는 위안숭. 그는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위안숭에게 차인 차이민민을 위로하는 예루밍과 그의 말에 힘을 얻는 차이민민. 그녀는 예루밍의 소개팅에 대해 묻고 그는 허판싱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위안숭을 만난 허판싱은 예루밍의 조언대로 그에게 비밀연애를 제안하는데 감정이 상한 위안숭은 비밀연애 제안을 거절하고 결과가 궁금했던 예루밍은 허판싱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되자 신이 난 나머지 춤을 춥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 못 자는 허판싱. 엄마에게 슬쩍 비밀연애에 대한 생각을 묻고 엄마의 반응에 그녀는 위안숭에게 미안해집니다. 창환이 다친 것을 보고 그에게 밴드를 주려던 충샤오. 칭칭 때문에 전달하지 못하고 다정한 두 사람을 보며 왠지 모를 질투를 느낍니다. 예루밍을 다시 만난 허판싱. 예루밍은 위안숭과의 관계를 묻고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조언해주고 늦게까지 위안숭을 기다린 허판싱은 그를 만나 좋아하는 마음을 털어놓는데 그는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감정 싸움을 하던 두 사람은 결국 3개월 동안의 비밀연애에 합의하고 마음을 숨길 수 없던 위안숭은 그녀에게 키스합니다. 비밀연애를 시작하게 된 두 사람. 밥을 먹던 예루민과 차이민민은 각자에게 온 메시지 한 통으로 좌절합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러 화장 진하게 하고 나가는 허판싱. 허찬양은 그녀에게 위안숭에 대해 묻지만 허판싱은 모르는 척하고 위안숭을 만난 허판싱은 SNS에 글 올린 것을 추궁하는데 위안숭은 자신의 핸드폰에 허판싱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예루밍은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스티븐을 만나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허찬양은 위안숭의 SNS를 보고 여자친구에 대해 묻지만 위안숭은 답하지 않습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샤오위. 친구들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응원해줍니다. 위장을 하고 위안숭과 영화 보러 간 허판싱. 그녀는 연애 규칙까지 만들어 위안숭에게 주고 그는 그녀의 이런 행동이 섭섭해집니다. 무서운 장면에서 안기려는 계획인 허판싱.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허판싱은 영화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 안기려는 계획에 실패해 허탈해지고 이미 공포 영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위안숙 역시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루밍의 전화를 받고 그의 집으로 달려간 허판싱. 데스티니의 상황을 보고 당황한 예루밍을 안심시키고 쇼파 밑에서 여자의 물건들을 찾은 예루밍은 허판싱이 오해할까봐 강하게 해명합니다. 예루밍은 또다시 연애 코칭을 하고 허판싱은 그의 말에 수긍하지만 잘 되지 않는 예루밍의 연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7, 8화 리뷰였습니다.